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모카 전현민입니다. 아니 이제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짬바가 있는데. 아. 자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우리 또 효빈 대리님에게 빨대를 꽂기 위해 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꽂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서로 꽂는 거죠. 이 리모카에 제가 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일산지점. 네 일산지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 오기 너무 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실을 서울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비싸잖아 서울. 돈이 없어요. 돈 있으면 왔겠지. 맨날 없으시는 척 하는데 맨날 힘들어요. 진짜 풀어요? 아 하지 마요.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한번 이야기할 텐데 리본카를 항상 오면 중고차 감가나 어떤 중고차를 사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사실 리본카가 또 중고차 하면 또 거의 뭐 탑 넘버원 아닌가요? 아 마음만은 넘버원 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정말 정직하고 우리 또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잖아요. 또 아... 최근에 보니까 이 리본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벤트 또 하더라고요. 아 저희 이벤트 또 하고 있죠. 아니 도대체 맨날 그렇게 퍼주면 뭐 남는 게 있어요? 어 저희도 모르겠어요. 남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 네. 자꾸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벤트가? 지금 뭐 플레이스테이션 드리는 이벤트 지금 하고 있죠. 와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받으려면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신청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구독만 하시면 돼요. 진짜요? 네, 그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달 할 거예요, 매달. 저번 달에 제 기억으로 아이폰 14였던 걸로 아는데? 아이폰 15 프로 세대 뿌렸죠. 그거만 해도 얼마예요? 그럼 아...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또 하네?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뭐 스탠바이미 고. 이제 아... 캠핑 가실 때 들고 다니시라고. 스탠바이미 고. 바이는 없어요? 스탠바이미 바이. 알았어, 그만할게. 아... 그만할게. 감 떨어졌다 그래. 감 떨어졌어 나. 구독자분들이 아, 뭐 하세요? 아, 이런 거 자꾸 하면은. 그렇지. 제가 끝물 좀 물이 좀 빠져가지고 저 감 좀 먹으러 갈 것 같아. 교육 좀 교육 좀. 야 꽃 감 좀 사와라. 감 떨어졌다. 감 먹게. 알았게. 알았게. 자 어쨌든 이 구독만 하는 걸로 세상에 이런 뭐 플레이스테이션, 아이폰 15라든지 아니 다른 데는 뭐 신청을 내라 뭐 해라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아니면 구독했을 때 그 요즘 OTT 같은 거는 막 돈 받거나 아~ 있잖아요 유지하는 거. 그냥 구독만 했는데 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 그럼요. 이 자체가 엄청 크다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주는 것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이제 신청해 주시면 매달 한다고 하니까 그거 솔직히 그거 구독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어. 그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할 거냐 우리 효빈님과 함께 지금 최근에 제네시스 인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대한민국은 제네시스 빼면은 사실 자동차 업계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제네시스가 신차도 인기가 많지만 무엇보다 중고차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G90도 네. 재작년이지만 풀체인지가 나왔죠. 네. G70도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죠. 그렇죠. G80도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죠. 네. GV80도 나왔죠. GV70하고 GV60만 안 나왔어요. GV70은 조만간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다 바뀌는 거잖아요. 다 바뀌죠. 모델 체인지가 한번 쭉 이루어지니까 네. 지금 중고차로 나오는 구형 차량들의 인기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알아볼 게 뭐냐? 바로 제네시스 중고차 감가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어떤 차들이 얼마 정도 하는지 이거 보시면은 아 이거 좀 저기 다 사라지는데 여기 안 그래도 몇 개 없는데 좀 팔면 좀 이렇게 그 좀 챙겨주고 좀 뭔가 그 좀 스테이션도 뭐 좀 주고 알죠? 아 그럼요 뭐 다음 달에 뭐 할까요? 하나 의견 주세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요? 네. 제가 그러면 영상 마무리할 때쯤 얘기할게요. 고민하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 제니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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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로 우리 볼 차량은 바로 GV80! GV80은 사실 감가가 거의 미쳤습니다. 아, 미쳤다고요? 네 미쳤습니다. 아 그래? 감가 안 될 줄 네. 알았는데? 아 근데 이게 제가 미쳤다는 기준이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쳤다는 거지 타 제네시스 차량들에 비하면 아,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사실 이게 여러분도 아마 차를 사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재미난 게 이 신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랑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의 기준 이 격차가 생각보다 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애매하게 뭔가 금액대가 뭐 몇백만 원 뭐 10% 이렇게 차이 나면 신차 사지
그렇죠. 그렇죠.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20% 미만으로 떨어져야 중고로 나가요. 아,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혹시 영업 저기 리본카 대표님 영상 혹시 보고 계시면 아니 지금 쇼미님 말고 제가 좀 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예, 예. 제가 더 잘하니까 뭐 아이고, 아, 예. 빨리 이거 알려드려야죠. 이거 알려드려요. 오케이. 이거처럼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데 그럼요. 이전에는 어떻게 좀 많이 판매가 됐는지 예전에는 일단 GV80이 2.5 터보도 있고 3.0 디젤도 있고 3.5 터보도 있는데 네. 제일 인기 많은 건 2.5 터보입니다. 아, 그죠? 제일 인기 많은 거. 그리고 3.5 터보, 3.0 디젤 요 순서예요. 네. 그리고 신차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사실 디자인 변경점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차를 그냥 뭐 아, 자동차네, 제네시스네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네.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세요. 그냥 뭐 이렇게 실내 조금 바뀌고 이거라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르세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신형이 나오면서 2,70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2,700만 원 까졌다고요? 네. 와. 지금 이 차량이 이제 3.5 터보 모델이고 네. 신차가가 8천만 원인데 지금 5,250까지 떨어졌어요. 와, 2020년식에 지금 5만 킬로밖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킬로 쓰면 거의 신차죠. 그렇죠. 보통 한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탄다 가정하니까 네. 이 정도면은 2,700이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바뀌기는 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탔을 때 입장에서는 아, 그만큼의 3천만 원이라도 돈 더 주고 살 만한 가치냐. 아, 2,700인데 네. 사실 3천만 원에 가깝죠. 왜냐면 GV80이 신차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 인상이 얼마나 됐어요? 아. 거진 한 4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2,7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옵션을 똑같이 맞추다 보면. 맞아요. 게다가 뭐 엄청 많이 바뀐 거 아니기 때문에 3,000만 원 그냥 좀 아끼자. 그러니까 이 GV80 구매하려는 분들이 약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타페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사기로 산타페 살 건데 아, 이 가격이면 GV80 중고로 가자. 5,250이면 산타페 풀옵션 살 돈보다 남아요. 그죠. 산타페 이제 하부. 하부, 네, 그렇죠. 하부. 하부 살고는 돈이 남으니까 등식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야, 영업이지. 그냥 또 예민하게 또 계산해보고 뭐 니네가 틀려서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또 먹고 살아야죠. 이것도 편한 거잖아. 뭐, 대략적인 시세가 에? 이렇다. 이렇게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5 터보는 이렇게 감가폭이 되게 크지만 그죠? 다른 엔진 라인업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한 2.5 터보 정도 되는 옵션들이 한 네. 6천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성성이 돼 있거든요. 네. 신차가가. 그렇죠. 신차가 6,5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빠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얘는 좀 극단적으로 많이 빠진 애들이고 3.5가. 그렇죠.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정상 범주 요렇게 보시면 돼요.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기점으로 중고차 시세 영향이 받냐 안 받냐 요걸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GV80 모델도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좀 까졌나요? 그럼요. 당연히 까졌죠.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에는 네. 한 1,000만 원 정도 까졌다 그러면 네.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나서 한 500만 원 정도 더 감가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 생각보다 크네요. 근데 GV80은 그나마 인기 모델이라서 덜 까진 거예요. 아, 덜 까진 거다. 그쵸. 아, 그죠. 앞으로 볼 차량들은 훨씬 까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페이스리프트를 앞둔 차는 신중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의 지갑은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네. GV80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이제 GV70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GV70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요? 근데 GV70이 네.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 GV70이 응. 예를 들어서 신차가 5,100이에요. 네? 그럼 중고차 시장에서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탄 모델이 4,700에 팔려요. 10%밖에 안 까진다고요? 10%도 안 까져요. 그러네? 와,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GV70이 응. 약간 여성분들하고 젊은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 5,100만 원, 5,200만 원이면 2.5 터보 그냥 기본 모델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아니면 뭐 썬루프라든지 이런 옵션 한두 가지 정도 추가한 가격이거든요. 네. 그게 정말 잘 나갑니다. 그냥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거네요? 아, 일주일 안에. 아. 저희 지금 위에 네. GV70 한 대 서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일주일 안에 나갔어요. 야, 근데 난 여기 또 궁금한 게 솔직히 GV70 인기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GV80이 뭐 되죠? GV80 페이스리프트. GV70 페이스리프트 아, 나오잖아요. GV70도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영상 때 스튜디오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GV70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이제 얘기를 하자면 똑같이 바뀌고 실내 바뀌고 또 뭐가 있냐. 이번 GV80 페이스리프트 타보셨죠? 네. 실내 엠비언트 많았잖아요. 네. 이번 페리는요 그 GV70은 더 많아요.
그냥 아내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다 그랬죠. 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더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GB70의 중고가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 이러면 또 리모컨으로 사장님이 싫어하는긴 하지만, 아, 신중해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정 안 좋죠? 신중해라.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몰아가시면은, 딴 차 보자. 아니, 절로 가셔야 돼요. 절로 가셔야 돼요. 이거 파란색에 실내도 이거 약간 블랙인가요? 블랙이죠. 아, 이쁘다. 근데, 네. GV80은 약간, 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기에 아니죠. 적합하고 저는 GV70 요즘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또 GV70 뭔다 뭐라. GV70 아니. 그 참 내 그. 아 뭐 제니 씨도 여기 많잖아요. 아, 뭐 이런 것도 있고. G80 이거 옛날 거 아니에요? 아, 옛날 건데 뭐 아반떼 가격이네요. 2,500이네. 뭐 야. 이런 것도 있다. 뭐 이거 여기 지금 싹 다 있는 게 다 지금 리본카 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전체 다 저희 겁니다. 이제 리본카에서 수입차도 해요. 근데 수입차도 가격 엄청 괜찮더만. 수입차도 뭐 이런 거 3시리즈 3,250. 3천? 뭐 이런 것도 있고. 5시리즈 같은 것들도 보통 네. 한 2020년도 초반 이런 차량들도 M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도 한 3천만 원 후반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약간 리본카면은 국산차가 되게 많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수입차가 들어오는데 수입차도 가격도 나름 괜찮다. 그럼요. 자, 근데도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차피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쵸. 이런 분들 제가 리본카 영상 찍으면은 뭐 가격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비싼 데는 비싼데 이유가 있고요. 게다가 리본카 같은 경우에는 또 품질 보증까지 해주잖아요. 보고 계시죠, 사장님? 아, 열심히 합니다, 저. 함께 가시죠. 좋네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그냥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리본카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매달 타임리를 합니다. 똑같은 차인데 뭔가 갑자기 막 깎아주고 미친 듯이 막 할인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 문찬이 차 있잖아요. 아, 이건 뭐 꽤 많이 들어갔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낚아친 것처럼. 그래서 리본카를 좀 자주 보시면 돈 벌어간다라는 게 구독자 이벤트로 매달 서비스 주죠.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차가 갑자기 타임딜을 뜬다 그러면은 몇 백만 원에서 이렇게 확 빠지니까. 그러니까 찜을 해놓고 네. 보세요. 찜을 해놓고 좀 기다리면은 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 비스무리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항상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G70, 요 이제 요 G70, 저는 이 G70 무서워요. 왜요? 저는 무서워요. 왜 무서워하시죠? 암행어사 차예요. 저 한 두 번 단속됐어요. 제가 네. 뭐 우파님 평소 운전 스타일이 어떤지 네. 대강 알고 있거든요. 예. 무서워하실 만할 것 같네요. 여기 앞에다가 파란색, 빨간색만 붙이면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나와요. 아. 갑자기 지직. 앞에 5538 차 세우세요. 이러면 바로 그냥 아. 어땠구나. 아, 제가 다른 차 탈 때는 얌전하거든요. 근데 카니발만 타면 제가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과학이란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거리를 벌써 때 묻었어. 나 날아가면 당신도 위험해. 아유, 알겠습니다. 이 G70 이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는 네. 지금 한 3,270만 원인데 오. 지금 2.0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까지 들어간 차량이란 말이에요. 거의 옵션 다 들어갔네요, 스포츠 패키지면. 근데 얘는 진짜 감가가 덜 된 거예요. 그러네요. 키로수도 짧아 37,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G70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그 모델이 이전 모델 얘에 비해서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G70이 한 달에 한 1,500대 뭐 이렇게 인기 있게 팔리는 모델이었지만 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한 달에 1,000대 미만으로 팔렸죠. 그렇죠. 10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G70 그 뭐야? 뭐야? 이렇게 슈팅 브레이크 그래 도로에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네, 없죠. 저도 딱 한 번 봤어요. 저는 시승차로 봤어요 한 번. 아, 헬기사장 갈 때. 그러니까 G70이 네. 페이스리프트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상하게 나오면서 네. 구형 버전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아, 오히려 가격 방어가 구형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감가가 덜 되는 거죠. 지금 얘도 네. 한 5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방어 잘 되는 거죠. 그럼요.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차량들은 오랫동안 유지를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G70도 보시면 네.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2.0 터보 모델하고 올휠 드라이브 들어가 있는 모델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3.3은 감가가 심합니다. 3.3은 연비도 또 진짜 개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느껴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3.3하고 2.0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왜냐면 이게 출고가는 그래도 몇 천만 원 더 비쌌잖아요. 출고가는 엔진 파워트레인 바꾸면 한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고 가격으로는 2.0이랑 3.3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도 3.3을 구매하는 거를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세금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보험료도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올라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3.3 세금은 보통 한 80만 원 이상 올라가고요. 아~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대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1년에 40만 원 차이 나고 연비에서 그죠. 보통 2.0 터보가 그래도 10은 나와요. 얘는 좀 나오잖아요. 얘는 10은 나와요. 네. 근데 3.3은 4 나옵니다. 시내에서 몰고 다니면 4 나와요. 명심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 터보가 감가방어도 잘 되고 네. 이렇게 그냥 몰고 다닐 바에는 이 정도가 제일 괜찮다. 어쨌든 얘도 근데 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신형 있나요? 아 여기는 없으면 그런 거는 저희는 안 드려요. 아니 네, 네. 아 이런 네. 이거 잘라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최대 씨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제가 저 무슨 말을 이게 저기 뒤에 저기 지구 있거든요. 아예 이거 네. 아 이거 수습해야죠. 수습해야지 뭐. 아니, 지구 공보죠 지구. 지구 이거 이제 신형 지구도 있지만 이전에 나왔던 풀체인지 되기 전 모델 우리가 그렇죠? 전 모델도 알아보잖아요. 이 차는 어때요? 이 차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많은 걸 바꾸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두 줄 램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기존 거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못 바꿨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옛날 제네시스의 향수가 남아있는 모델인데 얘는 좀 심해요. 감가가? 네, 얘는 거의 일단 반토막. 지금 보면 2020년식에 4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네. 이 정도 진짜 안 탄 거죠? 이 차량이 신차가가 8,300이었어요. 8,300? 지금 4,390만 원입니다. 와, 거의 그냥 반토막이에요. 날아가네요. 근데 이게 심지어 뭐 사고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토막인 거예요. 지금 G90을 사시는 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저 지금 보시면 럭셔리라고 써 있는 게 가장 기본 트림이거든요. 네. 근데 플래그십이잖아요. 플래그십이죠. 플래그십은 대부분의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랜저 살 때처럼 뭐 현대 스마트 센스도 넣어야 되고 뭐 전동 트렁크 하려면 뭐 넣어야 되고 뭐 휠에 옵션 그렇죠.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할 게 없어요. 플래그십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량은 K9에 비해서도 옵션이 떨어져요. K9이 그만큼 가성비 좋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이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감가가 좀 심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약간 올드해. 올드하지. 딱 나오죠. 탔을 때 이거는 약간 아빠차 느낌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또 신형 G90이 너무 또 잘 나왔어. 아 너무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어. 신형 G90은 뭐 에어서스도 있고 그죠. 자동문도 있고 실내 인테리어 고급스럽고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도 기존에 조그만한 거 12.3인치 그대로 들어가고 HDA 있긴 하지만 HDA 1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시죠? 그 파킹 어시스트라 그래서 맞아요. 차 키만으로 차 앞으로 뺐다 넣었다 하는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감가폭이 되게 커요. 지금 보면은 지금 G70이 3,200이고 얘가 4,300이면 그러네.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봤을 때 천만 원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애초에 급이 다른 차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아 그만큼 얘가 감가가 세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 바로 신형 G90도 감가는 엄청나다라는 거. 아, 뭐 신형 G90 얘는 지금 4,000이죠? 예. 신형 G90은 5,000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플래그십 모델들은 애초에 감가가 세요. 아, 되게 세요. 차가 구리다가 아니라. 뭐, 아니, G90 5,000 감가됐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예. 마이바흐는 5천만 원씩 감가돼요. 저 1억 날라갔습니다. 1억. 아, 1억 날라가셨어요? 네. 저희도 9천 날라간 차 하나 있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플래그십은 항상. 근데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까 오프닝 때 그 얘기했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애초에 이제 좀 중고랑 신차 사는 사람들의 격이 크다. 그쵸, 그쵸. 제네시스도 분명하지만 이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제일 차이 나는 게 플래그십이에요. 그럼요. 애초에 새 차 사는 사람들은 새 차만 사고 가격이 만약에 메리트가 없으면 중고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이 난다. 감가가 좀 심한데 네. 지금 이 가격이면 사실 좀 넘볼 수 있는 가격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G80을 보러 와서 G80 중고보다 얘가 싸거든요. 그래요. 좀 이따 제가 G80 보드리겠지만 얘가 더 싸요. 네, G80보다 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플래그십은 한번 타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2년, 3년 정도 거쳐가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냥 다 신형이 다 좋은 것도 있죠. 물론 신형이 다 기술이랑 디자인 이런 다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또 현실에 타협을 해야죠. 아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플래그십은 플래그십입니다. 인정. 그때 당시에 최고로 좋은 옵션들, 최고 좋은 기술들 싹 다 때려 넣었어요. 운전해보시면 G80이랑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타페랑 펠리 비교했잖아요. 옵션과 디자인 이런 건 산타페가 좋은데 주행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 그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급이 있어요. 회장님 차들이 왜 회장님 차라는지를 G90을 타보면 알 수 있어요. 안 타보면은 야 저거 G80보다 저렴하니까 뭐 있겠냐 싶지만 타보세요. 다릅니다. 예, 급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쵸? 괜히 신차가가 8천이 아니에요. 이거 참 우리도 이런 거 돈 많이 벌어 사고 싶네요. 아니 카니발 하이브리드 싸네.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 여기 있어요? 싸잖아요. 카니발 아니 카니발을 대체할 순 없지. 아. 카니발 어떻게 대체해요? 제가 카니발 그 중고 감각도 물어보려고 왔거든요. 아. 얼마인가? 아, 저기 많이 서 있거든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많이 서 있으면 또 감가 봐야 돼. 어 있네요, 있네요. 지팔고 지팔고. 아 얘는 조금 감가가 심하네. 오. 얘는 근데 키로수가 10만 키로 정도 되기는 했는데 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G80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저기도 있고요. 아, 저 뒤에도 있네요. 네, 저 뒤에도 있어요. 여러 아. 대가 서 있습니다. 왜냐면은 G80 역시도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그쵸, 그쵸.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지만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감가가 차이가 있을까? 아, 일단은 네.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팔리는 모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G80은 2.5 터보, 3.5 터보 똑같이 있지만 네. 2.5 터보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제일 많이 팔리고 근데 2.5 터보 모델 중에서도 가끔 보면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간 차량들이 있어요. 네.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00 정도 까지입니다. 아, 감가가? 감가가 1500 까지는데 이 1500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재원인지 그 연식이랑 키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얼마 전에 지금 저희 뭐 부산 지점 쪽에 한 대 있는 거 제가 보고 왔는데 네. 그 차가 2023년 6월식에 6000km 탄 차량인데 네. 1500이 까졌어요. 아, 새 차인데요? 7200짜리 차였는데 지금 5700입니다. 와, 왜 그래요? 그거는 물론 이제 색상이 태즈먼 블루에 예예예 예, 예. 예, 태즈먼 기억이 예. 예 태즈먼 블루에 썬루프가 없어요. 그렇지만 옵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예. 올휠 드라이브에 뭐 고스트 클로징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없어서 1500 정도까진 와.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한 2년 정도에 4만 키로 이렇게 넘어가면 보통 2,000은 까지입니다. 그죠. 아, 이게 가격 감가가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지 엄청나네요. 이게 되게 2,000이라 그래서 요즘 네. 약간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아, 예, 그죠, 그죠. 2,000 뭐 별거 아니래라고 생각하지만. 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큰 돈이지만. 예, 예, 예. 큰 돈이지만.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큰 돈이지만, 큰 돈이지만. 옆에 보세요. K7 프리미어 1600입니다. 1600이네. 이런 차들이 한 대씩 날아가는 거예요. 야, 엄청난 돈이에요. 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머니에서 2천만 원 꺼내간다 생각해보세요. 깨야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많이 감가가 된 거예요. 아,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잠깐만요. 잘 생각해봐요. 3,900이잖아요. 그렇죠. G70 3,200이에요. 느낌 오죠? G90이랑 300만 원 차이 나요. 네, 아까 아 G90 있잖아요. 4,200이요. 얘 3,900입니다. 300만 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요즘에 주위에서 제네시스를 사신다고 하는 좀 어르신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의 친구분들이라든지 아버지 친구분들이 네. 계시는데 신차로 사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네, 너무 아 그러니까 불보듯 뻔하잖아요.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면. 누가 주머니에서 매년 천만 원씩 꺼내가는데 그지. 그게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이 차를 사서 폐차할 때까지 탄다는 게 아니면 사실 신차로 사는 건 좀 말리고 싶긴 해요. 이렇게 말씀 주신 이유가 다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달라진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면 있죠. 아 있죠.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 정도 금액 차이를 더 주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3,900이고 키로수가 10만이기는 한데 키로수가 짧아도 한 4천 한 초중반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G80 풀옵션이 8천 후반에서 9천까지 넘어가요. 거의 진짜 두 배 이상 더 죽을 만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좀 더 지금같이 또 불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끌고 어디 가보세요. 이거랑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랑 두 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뭐 동창회나 이런 데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너 G80 페이스리프트 샀네?
그치, 그치, 뭔지 그 소리 그 소리 평생 동안 들으실 것 같아요? 못 들어 못 들어. 너 제네시스 샀구나예요. 그렇지. G80 페이스리프트 샀구나란 말 못 들어요. 다 똑같이 봐. 그냥 네. 그놈이 그놈이야. 네. 누가 이 차 끌고 갔는데 3천만 원짜리 차인 줄 알겠어요. 네. 너 제네시스 7천만 원짜리 왜 이런 차 산 줄 알지. 성공했어 성공했어. 그런 말 듣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현명하게 사야 된다는 거. 아 이거 자꾸 제가 좀 좀 괜찮아요. 이상한 사람처럼 이제는 이제 현대 지금 행사 못 받는 거지 뭐 초대. 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추임새만 여기서 추임새만 톡 던졌을 뿐 알아서 그만할게요. G80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감가 어쨌든 더 많이 됐잖아요. 그쵸 그쵸. 한 3,400이든 500이든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은 중고가 영화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요. 꼭 차를 구매하실 때 현명하게 좀 더 지켜보고 사셔도 된다는 거. 가격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제네시스나 현대 대리점에 가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쵸? 중고 사이트 같은 데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사려고 하는 차가 1년 뒤나 2년 뒤쯤에 이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구나를 한번 보고 나서 신차 계약서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현명합니다. 그게 왜냐면 내가 이 1년 뒤에 2년 뒤에 내 현실이 바로 그 가격이거든요. 그쵸 그쵸. 물론 그거보다 더 빠집니다. 그거는 그냥 판매 가격이고. 아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는데 네? 지금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잖아요. 네? 3년 뒤에는 풀체인지예요. 풀체인지는 페이스리프트 구형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년 주기로 내가 차를 바꾼다. 진짜 뭐 돈이 내가 주머니에서 썩어나서 뭐 3년에 2천 정도면 뭐 그냥 뭐 버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파님 같은 분들이라면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이따 제가 한번 또 가겠습니다. 그럼 저도. 부담합니다. 그런 분들 아니면은 차 살 때는 뭐다? 현명하게 사야 된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G80이 지금 엄청 팔리죠? G80은 네. 지금 사실 없어서 못 나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지만 예전에 그 반도체 이슈 뭐 이럴 때는요 신차 가격이랑 중고차랑 거의 비슷했잖아요. 오히려 중고차가 더 비쌌죠. 그쵸. 근데 반도체 이슈가 풀리면서 중고차 시장에 G80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중고차 가격이 비싸. 그래서 한참 좀 꽁꽁 얼어붙었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됐죠? 지금 많이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럼요, 그럼요.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사실 이 프리미엄 차를 사기에는 지금이 제일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또 경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 맞아요. 가격도 괜찮고. 지금도 네. 뭐 계속 스물스물 내려가는 차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차 보면은 저희도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스물스물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격 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차들을 누가 먼저 낚아채느냐 하는 것들을 딱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려면 무조건 관심 등록을 해놔야 된다. 리모카복 사이트에. 왜냐면 진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런 얘기하지만 이게 발품이라는 거는 내 돈을 지켜주는 방법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좋은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문 파크 차도 마찬가지. 이건 뭐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뛰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계속 지켜봤거든. 반년 동안. 아 그건 좀 길긴 하네요. 반년 동안 지켜보다가 넌 내 거야 이래가지고 가져온 것처럼 꼭 관심 등록해 두시고 하면은 여러분들 타인들 떴을 때 가지고 온다 후회 안 합니다. 어디 가든 그 가격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몇 달치 혹은 반년 정도에 대한 감가 혹은 사용료 정도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G80 가지 마시니까 또 뭐 남았지? G80 받고 G280 받고 G90 받고 G70 받고 다 봤죠? 다 봤네? 끝났네? 안 본 거 있어요. 뭐요? GV60 단종대 단종 아니에요. 그리고 단종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잘못된 오류고요. 그리고 GV60 네. 최근에 저기 그 페이스리프트 사진 공개된 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얘 펜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모르시는 줄 알아요? 왜요? 왜요? 관심이 다들 없으니까. GV60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죠. 나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뭐 알 바예요. 내가 뭐 초대를 받든 안 받든 나랑 못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자꾸 선 그으시면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선을 그으면 안 돼. 우리 같이 가야지. 아니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분이. 사장님 보고 있다. 사장님 보고 계셔. 사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GV60. GV60은 저는 사실 되게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 예 거기까지. 예. 오늘 또 리모카와 함께 G80, GV80, 뭐 G90, G70 같은 제네시스 라인업을 쫙 둘러보면서 이 감가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페이스리프트 앞둔 모델 사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신형 모델 구매하는 거 지금 마치 경기 안 좋을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내가 오래전부터 프리미엄 차를 구매하는 걸 고려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사는 게 적기일 거고 네. 그리고 좀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 이제 중고차 할부 여기서 이거 하나 꿀팁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중고차 할부가 원래 이제 한 처음 코로나 터지고 네. 끝나고 날 때쯤에는 할부가 보통 한 금리가 10%까지 나왔어요. 오. 신용도가 제일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10%가 정도 나왔는데 네. 지금은 한 7% 정도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오락가락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되게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또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죠. 중고차로 또 이렇게 비싼 차를 구매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비싼 차들은. 왜냐? 1, 2% 차이에도 차값이 비싸니까 그쵸. 엄청 차이 난다. 월 납입금이 1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많이 난다. 그럼요. 신중하게 사야 된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리본카에서 제네시스에 대한 금액을 한번 알아봤어요. 감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되는 게 많이 되긴 하니까 또 잘 들어오면 이게 딱히 흐름이 보이죠. 그럼요. 자, G80, GB80 페이스리프트니까 중고가가 떠올랐어. 근데 GB70은 아직까지 인기가 많네. 어? 근데 이게 좀 이따가 뭐 나온다고?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 이거 다 돈 벌어 가는 겁니다. 게다가 또 뭐야? 리본카는 타임딜 한다. 그리고 또 뭐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준다. 아 잠깐만 그리고 다음 달에 선물 뭐 주지? 생각하셨어요? 어떤 거? 뭐라고? 이정현아 자네 어? 비전으로 좋다 진짜 자네 우리 이벤트를 여기서 멈추게 할 생각인가? 자네 비전프로 그거 지금 못 구해요 그거 미국에서도 프리미엄 피 붙었어요 진짜로요? 네 뭐 한 450만원에 사서 600만원에 팔고 700만원에 팔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줘요? 내가 봤을 때 그거 하나 하면 내가 끝났나 진짜 그 구에 딱 와가지고 막 비전프로 줍니다 나도 그럼 막 신청해야지 딱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아니 못 주는 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못 주는 거 말고 리본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을 항상 보여주니까 다음 달 기대하시죠 영상 마련께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자